걸그룹 50/50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와 관련해 배우로 지목된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50/50의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50/50 멤버들은 지난 6월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일부 멤버는 전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.